인연이 좀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저 체인베이 그 갈 때 플랜타하고 저희 이제 아이폰으로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플랜타의 뭐 어떤 뭐 내부적인 걸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투자도 좀 할 계획이 있고 해서 이런 좋은 시간에 이제 플랜타를 저희들이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이오로 끝났죠? 아이오 아직 안 알았어요? 네, 아이오. 아이오도 진행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뭐 저한테 또 문의해 주시면 또 개인적으로 또 좋은 조건에 또 참조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죠? 우리 플랜타 전략 기획 부장님, 네, 애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플랜타의 사업계획 총괄을 맡고 있는 김영철 이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 플랜타 프로젝트는 한국의 메인넷 프로젝트고요. 사실은 법인은 몰타에서 먼저 설립이 됐고 지금은 싱가포르에 있고 지금 한국은 지사를 내서 저희가 대부분 한국에서 오퍼레이팅을 하고 있고요. 아직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차트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아직 저희는 차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아직 상장은 안 했고요. 곧 상장을 앞두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프로젝트의 좀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공식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최초의 암호화폐이자 세상의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을 알려준 선구자이죠. 산업혁명이 근대사회의 문을 열었듯이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 상용화에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화폐로만 쓰이는 기능적 한계로 인해 블록체인 기술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이더리움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더리움은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도시 안으로 받아들여 그들이 그들만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들어가고 싶어 했죠. 하지만 안으로 통하는 도로는 좁아서 통행료, 즉 가스를 많이 낸 사람만이 먼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좁은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자 도시는 과부하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더 이상 이더리움 안에서 살아가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때문에 여기저기 많은 새로운 도시들이 이더리움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생겨납니다. 이오스, 헌터, 네오 등의 새 도시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해결해보려 노력했지만 아직까지도 성공한 것은 없었죠. 이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선 블록체인 플랫폼, 바로 플랜타입니다. 플랜타는 우주입니다. 수많은 행성, 바로 DM들이 유입되어도 무한히 넓은 확장성과 번개같이 빠른 트랜잭션 처리 속도로 과부하에 걸리지 않죠. 또한 플랜타는 행성들이 자체적으로 비즈니스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할까요? 대답은 플랜타만의 독자적인 기술에 있습니다. 블록 용량의 크기를 줄여 속도를 향상시킨 블록 리 디자인. 포뮬레이터가 채굴에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합의 방식, POF. 기존의 머클 트리를 10분의 1로 축소시켜 속도를 향상시킨 레벨 트리. 이중 지불 없이 병렬적 공작이 가능한 병렬 샤딩. 스스로 메인체인처럼 구성될 수 있는 체인 구조를 통해 DM의 자율성과 확장성을 보장하는 독립 멀티체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블록체인의 세계는 수많은 플랫폼과 코인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경쟁을 넘어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유일한 플랫폼, 바로 여러분의 앞에 있는 플랜타입니다. 플랫폼, DM 개발자, 사용자 모두가 공존하며 다음 세대를 함께 만들어갈 플랜타의 생태계에 들어오세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로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BTS 아시죠? BTS 아시나요? 방탄소년단? 네, 저도 유튜브 보면 그 한국의 아이돌이 해외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면 굉장히 저 뿌듯한데요. 저희는 이제 플랫폼계에서 BTS를 꿈꾸고 있고 한국의 기술을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선
저희는 재작년 11월부터 플래타 기획을 했고요. 실제 기술 개발은 작년 2월달부터 했고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된 이후에 저희가 작년 6월달에 몰타에 처음 법인을 설립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처음 시작은 블록체인 기술이 쓰여야 가치롭다고 생각을 해서 기존에 나왔던 이더리움 플랫폼이나 이오스 플랫폼들의 기술적인 한계점을 저희가 극복하고자 나왔고요. 그 중에 가장 큰 한계점이 이더리움 가스나 이오스 스테이킹 같은 비용 문제, 그리고 실제 기술에 접목했을 때 사용자들 불편한 그 속도를 저희가 개선하고자 처음 시작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오늘은 제가 이제 앞에 내용을 보니까 기술적인 내용은 제가 하기보다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다섯 가지 기술을 통해서 기존의 플랫폼 이더리움과 이오스가 하지 못한 기술적인 퍼포먼스를 냈고요. 그 중에 다섯 가지 제가 좀 대표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저희 합의 알고리즘은 POF라고 새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블록 리디자인이라고 블록의 용량을 줄여서 속도를 좀 다섯 배 정도 증가시켰습니다. 이 다섯 개 중에 이 POF와 블록 사이즈를 주는 이 기술은 죄송합니다. 미국 특허 출원이 완료되어 있고요. 지금 그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멀티체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레벨트리 검증 구조라고 기존의 머클트리 검증 방식을 저희가 90% 축소해서 속도를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만의 샤딩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목표한 속도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스킵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제 알파 테스트는 작년 10월 달에 오픈을 했고 그리고 저희 베타 테스트는 올해 3월 달에 오픈을 해서 현재 기술 개발은 거의 완료가 됐고요. 저희 플래타의 메인넷은 7월 초에 런칭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앞서 저희가 이제 기술한 개발을 보시면 이더리움, 큐텀, 뭐 네오, 이오스 대표적인 플랫폼들과 비교해서 속도나 비용적인 측면 아니면 플랫폼들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좀 월등하다는 걸 보여주는 비교표고요. 이거는 현재 작년부터 유럽에서 저희가 이걸로 마케팅을 했었고 좀 중점적인 게 저희 TPS가 현재 2만 TPS가 나오는 걸 확인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작년 10월 달에 저희가 알파 테스트를 하면서 CPU 기반이 4코어 기반으로 저희가 만 TPS가 안정적으로 나오는 걸 확인을 했고 그리고 베타 테스트는 저희가 6코어 기반으로 했었는데요. 15,000 TPS. 그리고 저희가 7월 달에 했던 런칭할 메인넷에서 저희가 8코어 기반으로 할 거기 때문에 2만 TPS가 나옵니다. 2만 TPS가 빠를까요? 안 빠를까요? 잘 모르죠. 2만 TPS 사용자가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 가서 비자카드 결제를 하시면 결제가 완료되는 속도가 13,000 TPS입니다. 저희가 이제 2만 TPS니까 저희가 속도를 더 올릴 수가 있는데 속도가 무조건 좋다고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속도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2만 TPS를 이렇게 맞추게 됐습니다. 실제 위에 빨간색 바는 저희가 작년 알파 테스트를 개발했던 현황이고 현재 밑에 파란색 바를 보시면 현재 지금 저희 기술 개발 현황이라서 대부분 다 완료가 됐고 체인 부분만 저희가 완료를 하면 7월 초까지 메인넷 런칭은 무리 없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월 달에 이제 GitHub에 다 소스 코드를 공개했고요. 많은 검증자분들이 검증을 해주셨고 근데 소스 코드는 개발 베이스 분들은 보실 수 있는데 일반 사용자가 플래타 기술이 정말 쓸 수 있구나 느낄 수가 없어서 저희가 베타 테스트 오픈하면서 실제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저희가 게임을 만들어서 한번 제가 시연해 드렸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 게임 모습이고요. 게임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딱 보시면 저희가 만들었지만 저희가 해봐도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네, 재미가 없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네. 저희가 이걸 재미로 만든 목적은 아니고
저희 기술 현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우선은 재미보다는 기술 시연에 초점을 맞췄고요. 보통 블록체인 기반 게임 대비라고 하면 그 게임의 결과값만 체인에 싣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여드린 거는 게임에 발생하는 모든 트랜잭션, 모든 블록 데이터가 바로 실시간에 다 체인에 싣는 모든 온체인 게임 방식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걸 오픈하면서 사실은 블록체인 회사와도 많은 MOU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실제 기술을 그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입증되면서 저희가 트레이셔널 컴퍼니 기성 기업과의 지금 현재 기술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짜 이면 TPS가 나오고 실제 거래를 하는데 수수료가 안 나오고 정말 쓰일 수 있다면 저희 그 플레타 코인 상장하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올라갈까요? 너무 다 긍정적이시네요. 네.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해도 저희는 거래소에 올라가면 가격이 무조건 올라갈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봤던 뭐 네오나 뭐 이오스 아이콘 트론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기술이 좋다고 해서 막 떡상하거나 그 가치가 막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즉 기술의 가치가 가격에 반영되는 것도 다른 이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현재 DEP 시장에서 시총 1000위까지의 DEP 순위에서 이더리움 기반 DEP이 한 몇 프로 될까요? 1000개 중에서 그 가스비 나오고 속도가 느린 이더리움 기반으로 네. 제가 조사해보니까 1000위 안에서는 89%고요. 100위 안에서는 94%입니다. 이렇게 수수료가 나오고 옛날에 나왔던 이 플랫폼인데도 그 DApp들이 아무리 성능이 좋은 새로운 메인넷으로 메인넷 교체하지 않는 거죠. 사실상 왜 그러냐면 메인넷 교체한다는 게 사실 시간 그리고 비용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리스크하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메인넷으로 그 DApp이 들어가면 그 DApp이 거래소에 상장할 때 그 새로운 메인넷이 거래소에 있어야 상장하기가 쉽습니다. 다시 말해 만약 어떤 DApp이 플래타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업비트에 플래타가 없습니다. 근데 그 플래타 DApp이 업비트에 상장하려면 플래타의 새로운 메인넷 서버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소가 쉽게 상장해주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이더리움이나 이오스 네오 같은 거는 다 거래소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DApp으로 들어가면 쉽게 거래소에 상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새로운 메인넷을 기피하는 게 사실은 상장하기 굉장히 어렵고 메인넷 교체한다는 게 시간, 비용,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리스크하기 때문에 다 이더리움으로 계속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 플래타가 이걸 해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냐면 플래타는 기존에 나왔던 이 플랫폼들과 호환이 됩니다. 다시 말해 만약 이더리움 DApp이에요. 실제 서비스를 하는데 가스 비용과 속도가 느립니다. 근데 이더리움 메인넷을 교체하지 않아도 그 토큰, 코인들이 플래타 체인으로 넘어와서 실제 서비스는 플래타에서 가능해요. 이더리움 토큰으로 발행하고 ERC20로 상장했는데 말이죠. 이게 바로 저희가 개발한 게이트웨이 방식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이더리움과 연동하고 있고요. 실제 일본에서 이더리움 DApp이 이더리움 메인넷을 교체하지 않고 실제 서비스는 저희 쪽으로 하려고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의 이제 가장 큰 메리트는 체인의 기능적인 측면도 있지만 실제 가장 대표적인 이더리움과 연동이 돼서 이더리움 DApp들이 실제 서비스를 원한다면 저희 체인에서 가스비 없이 2만 TPS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제가 좀 이제 약간 기술적인 이야기인데 잠깐 설명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본 DApp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DApp이냐면 굉장히 유명한 DApp인데 다른 유명한 기성 브랜드들과 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영업을 하려고 하냐면 기성 브랜드의 토큰이 있습니다. 제가 나이키라고 치면 나이키의 토큰을 발행해서 나이키의 토큰으로 나이키 신발을 구매해주는 서비스를 합니다. 그런데 나이키의 토큰을 구하려면 먼저 이 DApp 토큰을 구매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구매한 다음에 나이키의 토큰과 교환을 해야 그 유저가 나이키 토큰으로 나이키 신발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DApp 비즈니스를 하는데 유저가 나이키 신발을 사려고 한다.
그러면 가스비가 몇 번 들까요? 네. 우선은 나이키 토큰을 바로 못 사니까 우선은 그 기축통화 느낌의 D앱 토큰을 먼저 구매해야겠죠. 구매할 때 한 번. 그리고 그 D앱 토큰과 나이키 토큰을 교환할 때 한 번. 그리고 그 나이키 토큰으로 나이키 신발을 구매할 때 한 번. 총 세 번 됩니다. 그리고 각 거래마다 이더리움은 10분에서 30분이 걸려요. 그러면 최대 1시간 30분이 걸리는 거죠. 그럼 이 실제 D앱이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이 기성기업이 과연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이 모아지면 많아지면 수수료는 올라가고 거래시간은 더 증가할 겁니다. 근데 이 만약 D앱이 이더리움 메인넷 교체하기 너무 리스크예요. 근데 플래터와 연동이 된다면 우선 이더리움 메인넷을 교체하지 않고 플래터 체인으로 실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모든 거래는 대배 정책에 따라 다 가스비를 없앨 수 있고요. 각 거래는 0.4초에서 4초 안에 다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 현재 지금 이더리움 D앱들이 저희 쪽으로 옮겨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언제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저희가 메인넷 런칭하는 7월 초를 예상하고 있고 그때 저희가 많은 D앱들을 어나운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큰 발행이나 토큰 상장의 시즌 ERC20를 토큰을 발행하고 실제 서비스는 저희 쪽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직 발표하진 않았지만 기성기업, 기성대기업들과 대기업들에게 저희 블록체인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상장 이전이기 때문에 뭐 어떤 큰 투자를 받기 위해서 아직 공개하지는 않고 있고요. 상장 이후에 각 시기에마다 저희가 지금 기술협력을 완료한 그 대기업들을 이제 공개할 예정입니다. 우선 여기서 우선 처음 공개하면 제가 한번 저번 디센트랙 때도 공개했었는데요. 우선 가장 주요 국가가 스위스, 일본, 한국이고요. 현재 저희가 발표한 나라는 스위스의 기성기업입니다. 어디냐면 스위스 컴이라는 회사인데요. 저희 한국으로 치면 SK텔레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위스에 도착하시면 딱 이 스위스 컴이 떠요. 그래서 와이파이 연결을 하고 스위스컴이 스위스컴 블록체인 자회사를 만들었고요. 거기에 대표 스벤 물러 대표가 사실 저희 플래타 어드바이저입니다. 그래서 저희 작년부터 스위스컴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실제 저희가 맨날 런칭하게 되면 스위스컴의 기존 프로덕트에 저희가 블록체인 기술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스위스컴의 클라이언트 카타르와 두바이 정부에서 이제 곧 스마트 시티가 이제 건설이 될 건데 거기에 블록체인 기술을 저희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저희가 상장 이후에 다시 좀 큰 언론 매체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일본도 있었는데 제가 지금 방금 일본에서 왔거든요. 좀 정신이 없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기성기업 두 곳과 현재 하나는 체결을 했고 하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한국의 SN과 같은 연예 기획사인데요. 어느 부분에 저희가 들어가냐면 카피라이트, 저작권 부분에 저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가 많은데 한국에 밀리는 이유가 일본은 독점 판권이에요. 그래서 이 저작권 부분이 해결이 되면 해외 수출하기 굉장히 쉬운데 그 카피라이트 부분을 연예 기획사에 저희도 부탁을 했고 저희가 이제 6월 달에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하나는 이제 일본의 가장 큰 광고 회사입니다. 광고 회사는 이제 어떤 걸 기억하고 있냐면 일반 유저가 광고를 보고 그 광고를 누구한테 소개해주면 코인 리워드를 주는 형식으로 광고 마케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코인 리워드 형식에 저희 기술이 좀 들어갈 것 같고요. 그것도 결정되면 어나운스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성기업과의 어나운스는 저희가 이제 차트가 그려지는 날 상장 이후에 발표를 할 거고요. 사실 저희가 젊은 친구들이 이더리움을 이기겠다고 큰 포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 토큰 발행이 최초에는 100억 개였습니다. 근데 현실을 인지하고 이더리움과 호황이 되면서 저희가 사실은 상장 이후에 토큰 소각을 이야기하면 좋지만 상장 전에 저희가 이미 선소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00억 개에서 80% 선소각을 해서 현재 세상에 나오는 플래터 토큰은 20억 개가 되고요. 그 중에 세일 물량은 30% 6억 개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상장 이후에 토큰을 발표해서 호재로 하지 왜 상장 이전에 했을까요? 지금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대형 거래소에 상장을 하려면
100억 개로 성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물량이 많고 무겁기 때문에 거래소한테 사실 득이 되기보다는 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먼저 대형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서 먼저 80억 소각 이슈를 먼저 발표를 했고 현재 이렇게 소각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전체 저희 물량은 다 락에 걸려져 있고요. 전체 다 저희 세일 물량은 기본 물량은 락이 안 걸려 있지만 보너스 물량은 3, 6, 9, 11로 해서 1년간 각 3개월마다 25%씩 저희가 락이 풀리는 걸로 조정을 해놨고 여기 보시면 저쪽에 얼리 스테이지라고 있거든요. 사실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저희가 기술 개발을 먼저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기술 개발을 하려면 저희가 돈이 필요하잖아요.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 코파운더 돈 그리고 코파운더 지인들 돈으로 처음 얼리 스테이지로 시작을 해가지고 기술 개발을 완료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저희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최초의 얼리 스테이지 보너스는 락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대형 거래소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풀리는 물량이 많아서 저희 코파운더 지인들, 코파운더 물량 다 똑같이 세일 물량처럼 보너스 다 락을 다 재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5월 말 또는 6월 초에 대형 거래소에 상장을 확정 지었고요. 이 거래소 이름이 제 입 전에까지 나오지만 NDA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실제 거래소가 발표할 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로드맵을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는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 다 저희 처음 공개한 로드맵대로 다 개방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메인넷은 7월 달에 오픈을 할 거고 메인넷 7월 전에 상장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꿈꾸는 거는 이 왼쪽에 보시면 뭐 이더리움이나 이오스 같은 규정 플랫폼들은 사실상 그 기술을 가지고 실제 기성 기업의 블록체인 기술을 제공하기보다는 아까 봤던 차트처럼 거래소에 상장해서 가격을 형성하고 그 가격을 현금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술, 블록체인 기술을 실제 비즈니스에 쓸 수는 없는 현실이거든요. 저희는 이거는 저요. 거래소에서 뭐 현금화하는 능력, 거래소와 이런 관계 그렇지만 실제 저희 블록체인 기술이 이더리움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기술 실제 비즈니스에 쓸 수 있다는 거를 저희가 상장 이후에 각 기성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공개하면서 증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2019년 모습이고요. 아까 대표님이시죠?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가장 공감하는 게 뭐냐면 어떤 호재라도 호재가 반복되면 호재가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계속 호재가 반복되더라도 그 호재의 크기가 동일하다면 그 호재가 가격에 반영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같이 이제 상장 전에 그 호재의 크기 그리고 호재의 기간 그리고 기성 기업과의 호재를 통해서 차트를 그려갈 거고요. 저희 차트가 그려지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